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로 합산을 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많이 커지는 건데요.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계산법도 내년부터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뀐 부동산세법 박연신 기자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렇게 분양권, 입주권까지도 주택수로 포함이 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2일 이후에 계약한 입주권이나 분양권부터 중과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1주택자인 A씨가 지난달 15일 분양권을 새로 취득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건데요. 여기 A씨가 추가로 6억 원짜리 주택을 새로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주택수와 분양권 수에 따라 세금이 중과돼 기존보다 약 6,700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데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씨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해 가지고 있던 주택 하나를 5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다면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부담이 약 5천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편 부동산 탈세 온상이라고 자주 꼽히죠. 법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이들에게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돼 공시가격 전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